블루드에 있는 조곤입니다. 이 조곤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맨 처음에 저를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께서 조소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재등장 조소울. 예. 여기 CG로 빵. 주호 형이 빵. 그 주호 형, 그 조소울 형께서 저를 굉장히 열심히 가르쳐 주셨어요. 되게 열심히 배웠고 되게 좋은 사제 관계였어요. 되게 존경하고 쌤이 너무 좋아서 제가 조씨니까 평소에 장난으로 조장관이라는 장난을 많이 쳤어요. 쌤이랑 뭐 네가 이대 조라손을 하는 거 아니야? 이대 뭐? 조라손이라고. 조라손. 원피스에 이제 나온 조라손이 그런 거를 막 얘기를 하시다가 나중에 제가 장난삼아 그 야밤의 조곤조곤이란 페이지라는 페이지는 원래 있었어요. 야밤의 조곤조곤이란 페이지를 페이스북에서 하다가 조곤을 사람들이 제 본명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근데 생각보다 조곤 페이지 어감이 좋은데? 페이지 좋아요 수가 그때 한 3-4천 명 이럴 때쯤에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제 이름을 조곤으로 아셨어요.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 조곤을 이름으로 써도 손색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그 조곤의 어감이 좋은 이유도 있어요. 조곤의 어감이 조용히 조곤조곤 말하다 이런 거잖아요. 누구의 귀에다 대고 속삭이다 이런 뜻인데 약간 변태 같은 걸 좋아하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약간 난 그건 줄 알았어. 턱턱 조. 네. 원래 처음에 그 조소울 형의 네. 조가 그거죠. 아, 제가 조소울이 이 턱이구나. 네. 제가 그분께 배웠으니 제가 또 노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? 조조자 일대 예 일대 조소울 네 망원조 씨 조소울 선생님께서 계시고요. 그 밑에 이제 조장관 네 망원조 씨 2대손을 제가 하기로 했었습니다. 3대손은 누가 될까? 그래가지고 3대손은 네 레슨하는 학생 중에 조 씨를 가지. 그래서 조곤이라는 이름을 쓰게 됐고요. 이제 본명으로 알아주시는 분들도 있고 편하게 다들 조곤이라고 부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내가 언제까지 저 선생님의 조자를 붙이고 가야 하나? 청출어라? 조형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네. 조자를 붙이고 배우는 건 좋았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조시성을 달고 살아야 될 것 같아서 부모님이 주신 좋은 성 아니겠습니까? 그래가지고 조곤으로 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요. 네. 페이스북엔 조장관 본명으로 돼 있어요, 현재. 그, 조곤, 네. 제가 노래를 할 때 조용히 나직히 조곤조곤 부르는 이유도 있고요. 앞으로 좀 그런 식으로 음악을 들려드리고자 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. 내가 오늘 처음 봤는데, 20살이라고? 예, 제가 되게 그, 여러분들 안 믿기시겠지만, 20살이고요. 그리고 심지어 19살 때는 더 심했습니다. 네, 이거보다 조금 더 늙었었어요. 지금 회춘하는 거예요. 회춘해가고 있어서 정말 자신감 먹고 있고 사실 작년에 27까지 들어봤어요. 그냥 몇 살 같으세요? 했더니 평균적으로 요즘은 25까지 아 많이 좋아졌네. 근데 뭐 나는 잘 모르거든 사실. 민승이가 볼 땐 장관이 아니 조건이 어때? 네, 장관이는 사실 처음에 그 블루드를 저희가 만들었을 때 그 저희가 이렇게 막 자주 건대에서 모여서 많이 몰려 다니는데 이 친구는 항상 그 사이에 끼어는 있었는데 블루드 소속은 계속 아니었어요. 아니었죠.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하지만 오빠 나 뭐야? 솔직히 말하지만 처음에는 저희가 우선은 저희끼리가 먼저 친했고 저희가 하고 싶은 게 있었고 뭐 그런 핑계 아닌 핑계로 이 친구 되게 원래부터 되게 들어오고 싶어 했어요. 근데 저희가 우선 보류하자 장관아 그냥 같이 재밌게 놀고 좋은 형 동생으로 지내자 이러다가 이 친구가 졸업을 하고 그 저희가 이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. 가능성을 블루드 보고 들어오는 뭔가 역시 힘들다. 그렇죠. 그렇죠. 힘들다. 저희 나름에도 그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일단 노래를 했을 때 그 노래 잘한다 이거 말고 이렇게 딱 봤을 때 우와 이게 돼야 돼. 두 번째로 잘 생겨야 합니다. 세 번째로 아, 잘 생겨야 합니다. 잘 생겨야 되는 거 맞아? 나가야겠다. 네. 이제 또 조곤이는 우와 잘 생겼다. 그렇죠. 이 느낌이 나는 거잖아. 그러니까
처음에는 말씀하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? 처음에는 그다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음악 스타일이. 근데 이 친구가 저희랑 계속 다니면서 저희 좀 똑똑한 게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좋은 면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흡수를 하는 것 같아요. 그 서로 이렇게 피드백도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블루도 회의할 때 아 장관이 어떻게 할까라는 말이 나와서 제가 먼저 야 장관이 이제 잘 하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보이고 잘 생겼으니 이제부터 같이 하자 회춘했으니까 발전성과 잘 생기 때문에 그렇죠. 죄송합니다. 제가 사실 죄송합니다. 아 정말 근데 우와 이런 소리가 날 정도로 부른다니까. 네. 들어보고 싶다. 그렇죠. 네. 네. 어떤 곡을 보여주실까? 제가 사실 곡을 쓰면서 제일 처음으로 아 이건 잘 썼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곡이에요. 그게 아니고 아 그거 쉽게치 노래인데. 그대가 미워요라는 곡. 그대가 미워요. 내가 보였을 때 되게 유쾌하게 써요. 되게 제 가사도 재밌게 하고. 언제 쭉 쓴 거야? 이거 작년 가을에. 고3 때? 네, 고3 가을에 썼고. 아. 네, 그대가 미워서 썼지만 사실은 그대가 밉다는 마음을 표출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는 심정을 담은 곡이에요. 그래서 약간 반어법이지? 네, 반어법이에요. 네가 좋은데 너가 미워. 너가 밉고 사실은 좋고 아, 또 잘못 말한 거고 사실은 네가 밉고 막 이렇게 막. 저도 혼자서 계속 고민하는 그런 곡이에요. 민승이 형 영향 되게 많이 받은 곡이에요. 아 민승이 영향을 받은. 네. 그대가 미워요? 예. 그대가 미워. 나한테 쓴 거 아니지? 이상한데? 그렇게 되면. 네, 그대가 미워요 들려드릴게요. 언제나 그렇듯 그대는 문득 찾아와 내 맘에 한 차례 쓰디쓴 비명을 지르고 사라져 버린 줄만 알았던 당신을 향한 내 맘을 다시 떠오르게 해 요망한 것이 안경을 쓰면은 세상이 너무 적나라하게만 보여서 사실 나는 그대 마음까지도 보여 고개를 돌려도 보여 네가 미워질까봐 잠시 벗어두려 해 너 때문이야 Spending every day to have a dream of loving you. I'm spanking my sick self since I've been thinking about a kiss with you. I'm not the same with the other guys who's keep thinking about something with you, something with you, something with you. You, b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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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o. 그대는 오늘도 도무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나에게 도무지 알 수 없는 말들만으로 날 헷갈리게 하. 말만 되풀이하는 그대가 미워요 아 잘못 말했어요 그대가 좋아요 Yes right I got
got you under my skin. But it's not a confession but a favor. Please don't let me be your hater. Stop, ba da b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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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 말했어요. 그대가 미워요. 아, 잘못 말했어요. 그대가 좋아요. 감사합니다. 오. 뭐야, 좋죠? 좋게요.